바쁜 금요일입니다. 세 번째 풍금. 우리 태연이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이제 부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카이엔은 부품이 안 와서 정비 못하고 있고, G70은 이제 전체 점검 하고 있어요. 전체 점검 하고 있고, 저 테크니션 두 명은 놀고 있고요. 요 신입 테크니션 두 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배틀리 CT 이제 얘는 터빈 쪽 오일 누유랑 시동 걸었을 때 휘파람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저 터빈인 줄 알고 지금 터빈 쪽 점검 중인데 터빈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른 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상기차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현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랜지 XG가 와 있습니다. 그랜지 XG 완전 민트급. 엔진은 엄청 깨끗하죠. 이건 점화블로그 코일 그리고 서지 탱크랑 뭐 이렇게 교환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는 지금 5만 킬로 정도 탄 깨끗한 그랜지 XG입니다. 지금 금요일 상황이 이렇습니다. 금요일 상황이. 와, 팬텀은 진짜 언제 봐도 잘 나오네요. 화면에 다 보이네. 아, 보여? 네, 뒤로. 찍는 척. 왜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 내가 혼자 들고 찍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제 내가 들고 나는데. Nope. 신형 지바드 M4. 네. 신차 23km 주행 무광 PPF 진행 중입니다. 얘도 씌운 거예요? 오. 원래 플라스틱인데. 알겠습니다. 무광 올린 거고 이게 이제 신차 때 도장. 아, 떼보고 싶다. 꺼져. 루소도 바쁘고 게러지도 바쁘고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잠깐 브이로그 때 나왔던 M2 CS 얘는 롤케이지 탈거하고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원메이크 나갔던 M4인데 데칼 작업 되어 있던 거 데칼 다 떼내고 PPF를 발랐네요. 예. 작업 잘해. 티가 안 나요. 티가. 게러지적 이슈는 지금 벤틀리 한 대 들어왔는데 토빈 쪽 소리 나는 거 그거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예, 옛날 차 전담으로 맡아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차들이 자꾸 잠겨요. 잠기고 있어요. 센터장님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좀 속상하고 잘. 고민 작업 방향이나 운영을. 네, 얘는 F35 페라리. 얘 그때 브이로그 찍었는데 편집했어요. 다시. 야, 페라리 수동. 뭐 기어가 안 들어가네. 클러치를 밟고 넣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GT3. GT3 얘도 수동.
저희가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타이어예요. 이거 스콜피온 타이어. 이것도 이벤트 중이고, 얘는 올 시즌인데도 이벤트 하고 있어요. 컨티넨탈 타이어도 하고 있고,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도 하고 있고. 지금 타이어가 너무 많아요. 타이어가 좀 한가해진 것 같은데? 차들이 많아서 그러지? 뭘 찍으려고 들은 건데 기억 생각이 안 나나? 지금 지하에는 이 건물 값에 버금가는 차들이 내려와 있어요. 한 150억 될 것 같아. 오후 시간이 돼서 차는 네, 싹 다 빠졌습니다. 싹 다 빠졌고 좀 한가한 상황. 한 시간 후면 퇴근입니다. 퇴근. 근데 여전히 루소 파트는 루소는 계속 바빠오고 게러지 파트만 조금 한가해졌어요. 네, 브이로그 찍습니다. 지금 게러지 쪽은 차들이 꽉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벤트 진행하면서 들어온 차들입니다.